왔어요. 오늘 비도 내리고 감기도 걸려가지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안에는 그냥 셔츠 입었어요. 무지에서 산 셔츠. 그럼 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고! 하키 선수다. 큐브에 아이스 와인이래. 우리 갔다 왔어. 아이스 와인 농장이 소주도 있어요. 이거 맛있는 거 이거 퀘벡 갈 때 비행기에서 이거 줬거든? 근데 진짜 맛있었어. 캐나다주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까? 맛있어 이거. 맛있어? 네, 스타일은 괜찮아. 다음에 먹어봐야지. 땡겨 땡겨. 바로 저거. 이것도 너무 비싸다. 3.5불이래. 이거 좀 망한 것 같아. 너무 쪼글쪼글해. 쪼글쪼글. 며칠 전에 만든 거? 오늘 만든 거. 오늘 만든 거 좀 망한 것 같아. 어떡하지? 왜 그래?
저는 회사에서 만난 인도 친구가 인도에 오랜만에 갔다가 사온 차예요. 근데 이게 향도 좋고 맛있어서 은근 먹게 되더라고요. 저는 퀘벡에 갔을 때 산 건데 여기 티를 담아서 이렇게 우려서 먹는 거예요. 이게 핸디에서 좋아요.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요. 그리고 물을 부어서 우리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받침대도 있어요. 그래서 다 우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담아놓으면 돼요. 며칠 오늘 잘 들고 있어요. 오늘은 우유랑 믹스커피를 섞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우유가 없네요. 가끔씩 믹스커피가 생겨요. 집에 이게 있는데 이게 많이 달더라고요. 그래서 단만 넣으려고. 오늘은 엎드려서 좀 놀다가 일하려고요. 전 이렇게 엎드려서 노는 거 완전 좋아요. 어제 책 읽기는 했는데 운동은 안 했어. 오늘은 2018년 10월 30일.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요. 그리고 여러분이 뭐 맞췄고 못 맞췄고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각자 논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말 내에서 어떤 idiomatic. 저 오늘 감기에 걸려서 패딩을 입고 나가요. 이거는 YG랑 유니세프에서 예전에 이런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가수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신청해서 갔거든요. 근데 제가 진짜 빨리 신청해서 앞줄에서 모든 가수를 다 봤어요. 에픽하이랑 뭐 이하이랑 악동뮤지션 샨 그리고 위너 등 다 본 것 같아요. 분리수거가 쌓였어요.
You like it bad? No, I'm good. At 2:40. Yes.팔레토로 실도 다 했어요. 어떤 사람한테 중고로 샀는데 중고로 샀다 해도 새 거였어요.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. 밤바나나랑요. 어, 있는 거예요? 네. 네. 그다음에 오뎅탕.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할로윈 전이라가지고.